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미력하게나마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자원봉사를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해야겠습니다. 지금 예, 옷으로 무릎 빼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그 상황이 굉장히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너무 처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 네. 대표님 오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일단 안에 가재 도구 최대한 뺐어요. 손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계속. 사양을 좀 인물이 다 썩어가지고 우리 집은 이렇게 그죠? 이건 그냥 놔두고 네 저게 무슨 약품 같은 거라서 이거 좀 버려주시겠어요? 버리고 너무 많이 담으면 빼기 힘드니까 한번 잡았다 할게. 버려 어디 버려야 밖에다 떨어지면서 팔을 짚었는데 네. 어깨 쪽이 부딪혀갖고 다른 데는 괜찮았어. 여기만 네. 부러진 거지. 그때 진짜 아스팔트 만약 네. 엉덩이로 떨어졌으면 엉덩이부터 네. 부러져. 안에 철심 박은 것까지 싹 빼가지고 네. 완벽하니 이제 수리가 다 끝났어. 혹시 로봇 팔 넣으신 거 아니시죠? 네. 오, 더 좋아진 거 같아. 아, 더 좋아지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병원에 나도 한번 가야겠다. 저도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 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 상점, 서울샵.net